두 분은 어디 갔어? 걔나 뭐 너 거기도 못 밤쳐라. 우리 둘만 똘라동네 어디 간 건 아니야. 아유 둘이만 맞춰도 나가 처음 부회장. 어디 갔다 너네. 아이고. 처음 부회장 덕분으로 나가 참 좋은 구경을 해왔죠. 무슨 구경이야? 야 예민한 사람들이 참 이중서 보는 건 아니. 아니 그 어디 갔다 와. 이제 알아듣고. 야 나가 이 전시회 관람 예약하잖아. 나 얼마나 공력 들인 줄 알암수가. 야 그림 너무 좋지 않아 띠가 야. 좋아라, 좋아라. 아이고 좋다. 야 형찬아. 예. 참 나 곡경 말을 못해 켜. 살다구만 별 희한한 간격을 다 받았죠. 둘이서 무슨 만화방도 아니고 어디 갔다 와서 말이지. 이중섭 미술관. 미술관. 아니 걔네 둘이만 걔네 솔직히 그냥 데이트인 것 같수가. 자이 말을 해도 데이트가 뭐고. 데이트 짐식을 하게. 우리만 똘라도 보내. 미술관 갔다 온데 너가 곡 낄 건 또 뭐냐. 아니 어울려서 말이지. 그게 어울려서. 그 진짜 앞으로 가지. 무슨 돈꾼 거 받으러 갔다 와시냐. 그게 아니고 나가 어? 동아리를 만들자 해서 우리가 미신 동아리 말장시 미술관 탐방 동아리 그게 무슨 소리 떠오르는 거지? 그 첫 번째 조건이 말 한 것들은 안 돼. 그럼 그림 작품 보내나 조조조조조조 하는 것들은 빼보니까 너네 둘이 빼본 게 나가. 괜한 동아리까지 만들어 이중섭 미술관 그림을 이제야 보러 갔다 옵디가. 참 뭐 몰라. 아이고 미식아 그저 나하고 참 가까운 분인데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마냥 가까운 거 그 이건희 회장이 가정 있었던 이중섭 그림 중에 12개를 아 진짜? 제주도에 그 기증해가지고 특별전을 햄새기에 이제기에 이거 그러면 삼성 직원들만 봐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삼성 카드 쓰는 사람만 봐주는 거 드럼 쳐서 소리 들리는지 야, 이건희 회장이 기증을 허여. 네. 이게 제주도 것이 대쭉이게. 병원한 아무나강 봐줘. 아. 근데 코로나 때문에 헌 시간에 20명밖에 보질 못했 죽이게. 사전 예약을 해야 돼요. 아. 그래, 저 형찬이까지 복해놓은 게 관람 예약하기가 쉬운 줄 것 같네. 예약합시다. 계란 나가자 이번에 그 전시회를 보고 참 미술관 관계자들도 만나경 얘기를 해보난 이런 저 감동적인 그림들은 많이들 왕 봐야 되는데 말이야. 맞습니다. 아,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 그래서 나가 이거를 말이지 좀 이 작품 몇 개를 우리 말장시 시간에 우리 저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한테 이걸 좀 그림을 좀 보여주고 싶다 했더니 미술관 관계자가 그 그림을 네. 어떤 그림? 그 그림을 컴퓨터로 그걸 볶아내 그걸 어떤 볶아신디? 볶아내 기름에 볶아신디 뭐에 볶아신디 볶아내 오일에 다 볶아내 나한테 착 보냈더라고 매일 매일 먹어 아이고 걔나저나 우리 상춘 정말 대단해 매일도 하고 매일도 하고 저 이근희 회장님이 인형만 보제 가정에 있던 걔나 그 그림을 컴퓨터로 작작 볶아내 그 파일로 받아 그렸단 말이고 그렇지 야 아이고 저기 보여줍사. 아 박은영 씨. 아 어떤 그림도 걔나 그 해설도 가는 건 거라겠나. 아이고 가는 거 주게 우리 삼촌. 볶은 거 어떤 내나 법석이. 원래 그림은 그냥 본멍 본인이 느끼는 게 가장 좋긴 하다마는 이걸 좀 약간 설명을 해주면 좀 더 이해가 빠르기는. 이 어떤 사람들은 설명 안 해주니 왁각이라 왁각이라. 첫 번째 볼 그림은 물고기하고 곧지 노는 아이들. 그러니까 물고기와 노는 아이들이라는 그림인데 봐보자. 봐보자. 여기 보면 아이들이 오고 물고기를 막 들러다 놨다 막 하면 노람쇠. 아유, 촌에 아이들 줄일 땐 다 정노란 쪽에. 야, 저 괴기는 다금발인가? 사실 비싸 보여. 돌돔인가? 돌돔 담기도 하고. 뱅에도 마냥. 저런 그 천진난만한 이런 모습들을 좀 보라 이 말이. 아니, 걔고 저 맨들아 거기 벗어 그래 바닥에서 노는 아이들은 그 이중섭 화가 아들들인가? 다 행복하게 보이죠. 그림에 그게 나오잖아. 그림에 진짜 그게 다 나오면서. 난 보기엔 잘도 행복해 보였지만은 이중섭 화가형 부인형 아들 둘이 서귀포에 산 건 1951년 헌해밖에 안 돼요. 그나마도 얘 6.25 전쟁 때 주게 서귀포로 가족들이 피난 와서 보낸 그 1년이 가족들이 함께 산 마지막 헌해라. 예. 난 이중섭 화가한테는 그냥 그 1년이 가장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아이들하고 물고기형 킹이형 나오는 그림을 그릴 때 그 시절 그리워하는 그림이래는 헛기다게 경해꾼하게 분여 회장이 참 설명을 잘 내미신 게 자 이제 볼 그림은 이제 엽서에 그린 그림인데 이중섭 화가는 그 저 일본에서 일본 여자를 만나는 결혼을 했죠. 나도 경을 뻔했신데. 걔는 안 참치면 그냥 하신 거예요. 그때 나가 이미 한국에서 결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난 결혼을 안 했고 하여튼 그 연애 시절에 엽서에다가 다른 글은 안 쓰고 그림만 그려서
보냈다 이 말이야. 아, 각서신디. 아. 그걸 한번 봐볼까? 에이? 자, 엽서에 그린 거 이거라. 네, 아, 이거라. 최하냐 최? 최광 어디 임. 아, 최후의 사람도 있어다. 하나님 이것도. 지겨다 예. 아, 이거 지금 뭐라 들어? 엎드려. 이게 소나이들 담수다 야네. 이 바닷가에서 새와 노는 아이들이래 그 약간. 제목이. 아, 바닷가에서. 근데 그림을 보면 그 남자 아이들 둘이 나오지 않냐? 이게. 근데 나중에 그린 아들들 그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똑같아. 아, 네. 인혁 아들이구나, 김. 걔는 아니, 나기 전에. 나기 전에. 아, 나는 둘을 원했구나, 걔. 아, 연애할 때부터 네. 난 이런 아들들을 키우고. 아, 상상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상상은 모아야. 아, 상상했구나, 걔. 경행 이 행복은 그 이 그림을 그린 10년 후에 서귀포에서 1년 동안 이루어진 거지. 아, 꿈은 이루어진다. 아, 1년 동안 나. 아, 꿈은 이루어진다네. 그저 이중섭 화가네 가족은 서귀포에서 좀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신디. 부인이 아파 보니까 친정인 일본들의 아이들 대령 가지 않아서 이중섭 화가는 혼자 여기서 남게 됐는데 어렵게 어렵게 해서 그림을 그리다가 혼자서 여기서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게 아이고. 그래서 그렇게 헤어진 후에 다시 만나질 못해 얼마나 그리워하실 거라게. 그래서 이 그리움 가족에 대한 그리워하는 마음을 그 담은 작품이 현해탄이라는 아, 그림이죠. 걔는 저기 가난하고 철박할 때에 예술가들이 아, 그 그림이 나오게 되는 게. 야, 저 아기형, 각시형 저기 부염신기. 아이고, 맞아, 맞아. 아니, 저 아이들하고 어멍하고 나는 배를 타고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상황. 얼마나 그리우실 거라. 야, 명부 삼촌이 설명해 주나냐 이해가 쏙쏙 됨수다. 근데 나는 이번에 본 그림 중에 아이들과 끈이라는 그림이 제일 마음에 남읍디다게. 예, 가족들하고 헤어진 후에 얼마나 그리우실 구가. 맞추기. 그림을 보면 가족들 발이 다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 아~ 한번 봅서. 이거 봐라. 이거 아, 이거 끈이라. 이거. 아, 그러니 해설랭 보면 그건 달마배다. 처음에 볼 때는 꼬꼬 편견. 근데 가족은 다섯 명인 게 원래 4인 가족인데. 할망인가? 아들 하나 더 낮아내시는 문화생인가? 아이고. 자, 그 다음 그림은 그 섭섬이 보이는 풍경이라는 작품인데 이중섭 화가가 그 가족들과 함께 서귀포 집에서 바라본 그 섭섬의 모습. 근데 지금 이중섭 미술관 자리에서 본 풍경이 바로 이 풍경이라. 아, 맞아, 맞아. 감히 건 희한하지. 이번에 미술관으로 결국 이 작품이 다시 돌아와시난 이 작품이 서귀포를 떠난 지 70년 만에 다시 서귀포의 품으로 돌아온 다시 그 자리로. 참 의미가 있고. 야, 맞아, 맞아. 좋다. 사진, 저 사진. 맞아. 이게 야, 똑같이 그래. 자기가 살았던 집에서 바라본 섭섬의 모습. 진짜 멋있네. 그래도 직접 강 보는 감동 혹은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을까요? 경어주게. 그래서 나도 이걸 참 직접 가서 이 작품을 봐야지. 그러니까. 그런 감동을 느끼지 않은 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내가 그분들에게 직접 이 감동을 전해주기 위해서 미술관에 이중섭 미술관에 전은자 선생하고 전화 연결. 지적으로 훌륭해요, 훌륭해요. 막 지적으로 보면서. 헬로. 하 예. 아이고. 저 많이 바쁘지? 네, 예. 엄청 바빠요. 예, 그저 이중섭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데 그 반응이 아주 뜨겁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한 시간당 20명씩 이제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상 현장에 그거 모르고 오셨다가 되돌아가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서 네네, 저희가 아주 상당히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네. 그러겠네. 아, 이번에 이건희 컬렉션 네. 예, 미술관으로 오게 된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아, 우선은 이중섭 작품이 저희가 그렇게 많이 그 확보를 못한 상태였었는데, 그 12점을 받게 되니까 저희 소장품이 좀 풍부해졌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작품들이 우리 미술관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너무 재밌네. 네네. 그래서 아마도 서귀포하고 이중섭하고 관련해서 그 연구하는데 이제 좋은 작품들이고, 그리고 1940년대 이중섭 화가 작품이 거의 없는데 그런 것도 이제 세 점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와서 저희 미술관에서 이제 소장품이 아주 풍부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중섭이라는 화가를 사랑을 하는 것 같습니까? 그 이중섭 화가하고 같이 활동했던 이제 동료 화가들
말하자면 이제 김환기라든가 한목 그 김병기 선생님들이 이렇게 증언을 많이 해주신 거 보면 이중섭 화가는 굉장히 아이들을 좋아했었고 정말 자기가 먹을 것이 없으면 자기 굶더라도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었대요. 마음도 마음도 네네. 그리고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그림 그리는 것밖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아마 이중섭의 그러한 그 성품, 인간성이 그대로 그 작품에 투영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 시간을 넘어서 시대를 넘어서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을 정말 그 작품을 통해서 느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이번 전시를 잘 감상하는 방법은 어떤 거이시고에? 아, 예. 우선 오시면 1층에 저희가 이번에 오롯이 그 12점을 전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점 한 점 그거를 보시고 나서 2층으로 올라가시면 이제 그 12점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관이 있어요. 아. 예, 아마 아이들도 되게 좋아할 건데 그 12점을 모티브로 해서 이제 고화질로 된 것을 저희가 이렇게 확대시켜서 보잖아요, 보통.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또 이제 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그 그림에 있는 이게 움직이잖아요, 그림에 네. 그 도상들이. 예, 그래서 그것도 보시고 아, 예술가로서의 이중섭뿐만 아니고 아마 다정한 아빠 네, 이중섭도 이렇게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궁금하네. 그 저 입장료가 따로 있습니까? 아, 이번에 저희 기증작품 전시는 무료로. 아, 아이고. 그래도. 잘했다, 잘했다. 감사합니다. 민주 끝나가야 될 거, 민주. 하여튼 감사하고, 저 앞으로도 좋은 활동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